미스 딜라이트가 진료를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도와주세요. 제 귀 한쪽이 다른 쪽이랑 안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바로 고쳐드리죠. 한쪽을 자르면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쪽을 늘리는 방법도 있죠. 무서워. 진통제 놔줄 거예요. 농담이에요. 약 먹으면 돼요. 신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당근맛. 아, 근데 뭐지? 이런 잘못된 약을 줬나 봐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니까. 이게 줄여주는 약이네요. 이걸 먹어요. 너무 큰데요? 걱정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삼키기 쉬울 거예요. 됐다. 와,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감사해요, 미스 딜라이트. 얼른 나와요. 아, 안 돼. 예약 없인 못 들어온다고. 도와주세요. 침이 아파요. 저리 가. 예약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이스크림 좀 줄까요? 침을 원한다고? 받아라. 아직도 내 차례가 안 오나? 뭐지? 신나다. 내 귀가 돌아왔어. 안 돼. 내가 제일 아끼는 바보가. 에치! 잠깐 한 통 다 먹었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죄송해요. 특별한 스프레이를 처방해 줄게요. 네, 안 해요. 아, 하세요? 간지러워. 아니, 목이 안 아프잖아. 감사해요, 선생님. 이거요. 딱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리 와, 불쌍한 내 바보야. 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것 좀 문 앞에 걸어주세요. 그럴게요. 됐다. 치료받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네. 연필로 치료비를 내라고? 이상하네. 좋아. 잠깐, 누가 전화하는 거지? 내 핸드폰이 아니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들어와도 돼요? 문제가 뭐예요? 배가 아파요. 들어보자. 가만히 계세요. 안에 뭐가 있지? 핸드폰. 노래 좋은데? 뭐야, 자백해요. 누굴 먹었죠?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들어와요. 여기 누우세요. 시작할게요. 수술을 해야겠어요. 안 돼. 걱정 마요. 난 전문가라고요. 이제 뭐가 들어있나 보죠. 자, 뭘 먹었나 보여주세요. 이래서 게임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네요. 근데 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안에 또 뭐가 있지? 이거 쓸모 있겠어. 내가 가져도 돼요? 그럼요. 고마워요. 잠깐, 분명 누군가가 있어. 부조 수술을 해야 할 시간이야. 내 목소리를 따라와요. 왜 날 먹은 거야? 친구 만들기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나 더러워졌잖아. 제 핸드폰이 아직 저기 있어요. 찾아주세요. 핸드폰이라고요? 알겠어요. 찾아보죠. 뭔가가 느껴지는데? 소리가 이쪽에서 나. 어떻게 꺼내요? 기다려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간단한 수술을 할 시간이죠. 핸드폰이 안 상하게 조심하면 돼. 자, 거의 다 됐어. 됐다. 아직 되잖아? 수술이 성공적이야. 으이, 역겨워. 닦아야겠다. 다신 안 그럴 거예요. 너 너무해. 감사해요, 선생님. 천만에요. 자, 꿰매줄게요. 몸무게가 빠진 것 같아. 전 갈게요. 감사해요. 아야, 걱정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 내 다리. 나도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누워봐요. 다리 좀 볼게요. 알겠다. 힘줄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붙여놓지? 그래, 맞는 길이만 있으면 돼. 다리를 돌려드릴게요. 고정을 잘해야지. 곧 토끼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완벽하게 되잖아? 이제 세 다리 같아졌네요. 좋았어.
이제 꿰맬게요. 저 살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오래 살 거예요. 행복하게.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도 같이 약속해요. 다 됐어요. 이제 뛰어봐요.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몸 상태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멋지죠? 나중에 봬요. 조심해요. 천장이요. 아, 어기어기 너무 귀엽다니까. 곧 고쳐줄게. 이건 무슨 소리지? 선생님, 제가 왜 이러죠? 도와주세요. 아픈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아, 아세요? 아, 이게 뭐지? 조심해요. 저 잠들고 싶지 않다고요. 왜 연기가 하얀색이지? 이리 오세요. 무서워요. 이게 뭐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요? 절 믿어요. 자, 치료를 시작할게요. 어떻게 저게 들어왔지?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다 끝났어요? 훨씬 나아요. 이제 숨 쉬어보세요. 알겠어요. 자라. 좋네요. 신난다. 연기가 돌아왔어. 감사해요, 선생님. 어? 뭐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무슨 일이지? 좀 봐야겠네요. 털 좀 줘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빨리 해주세요. 걱정 마요. 원인 찾을 거예요. 현미경이면 다 볼 수 있지. 어디 보자. 아, 이제 알겠다. 진단이 내려졌어. 벼룩이에요. 어떻게 도와줄지 알고 있죠? 더 못 참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안 돼요. 이 치료를 해야만 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마음에 들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우와, 기분 좋은데? 말했죠? 좋아. 배 더해주세요. 이건 내 거야. 진료비지. 다 했어요. 좀 어떠세요? 이제 안 간지러워요. 치료를 더 해야 돼요. 안 아플 거예요. 귀엽잖아. 선생님,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병을 채울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벼룩한테서 절 구해주세요. 되잖아. 고마워요, 여러분. 자, 이제 믿을 만한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냄새 좋다. 이제 안 간지러워요. 천재적이세요, 선생님. 이거 저 가져도 돼요? 마사지기요? 당연하죠. 여기요. 감사해요. 아, 기분 좋다. 갈게요. 건강하게 지내요. 내 바비를 위한 연필.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돼. 빨리요, 선생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저기 눕히세요. 걱정 마요. 도와주실 거예요. 조수, 고정해요. 못하겠어요. 몸부림쳐요. 좋아. 마취를 시켜야겠어. 뒤로 물러나요. 조심하세요. 됐어. 이러면 나한테도 쉬울 거야. 이거 제자리에 놔줘요. 알겠습니다. 수술할 수 있게 환자부터 준비해주자.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소독부터 하고 키시미스를 위한 특별한 혈액형. 링거 연결했어. 이제 시작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까? 그러네. 사탕을 포장지째 먹었잖아. 그러면 안 되지. 벌레는 신선한 야채로 대체되어야 돼. 자, 여기 내 트로피. 업그레이드도 해볼까? 이제 더 나을 거예요. 수술이 끝났어. 멋진 총이다. 어떻게 하는 거지? 순서대로? 다 했어. 환자를 데려가요. 뭐야? 내가 부르잖아요. 뭐 하는 거죠? 아, 애처럼 놀고 있었군. 원래 크기로 돌아와요. 아직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뭐였지? 다시 커졌어. 감사합니다. 키시미시,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몸이 너무 좋아졌어. 선생님, 안아드릴게요. 여기요. 절 구해주셨잖아요.
완벽해. 바비를 위한 연필이 또 생겼어. 다음은 누구지? 내 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누구 있어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도와주지? 알겠다. 새 걸 찾아줄게요.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아니, 너무 초록색이야. 계속 찾아봐요. 도넛은 어때요? 구멍이 이상하네. 어떡해요. 여기 완벽한 선택지가 있어. 한번 해봐요. 한쪽 눈을 감고 여길 보세요. 제가 어떤 글자를 보여주고 있죠? 말해보세요. C, D, 이런. 문제네. 너무 위험하잖아. 바꿔줄게요. 레이저 총 주세요. 여기 뭐가 있지? 아, 이거 좋은데? 어때요? 이제 다시 보여요. 선물이 있어요. 그래요? 보여줘봐요. 뭐죠? 마음에 드시길 바래요. 전 갈게요. 당연히 마음에 들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다음은 누구지?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보세요. 혹이에요? 악몽이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났어요. 혹이요. 네네, 기억해요. 들어오세요.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는데. 재밌네. 어떡하지? 알겠다. 마사지를 해보죠. 진정하세요? 없애줄게요. 안 되잖아. 선생님, 다 괜찮은 거예요? 망치 테라피를 해야겠네요. 그게 무슨 테라피죠? 확실하세요? 진정하고 즐겨요. 이제 허리가 곧게 펴질 거예요. 누워봐요. 선생님, 뭔가가 이상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필요없는 지방도 빼죠. 운동하러 가는 게 낫겠어요. 뭐지? 또 너야? 이리 와, 내가 잡을 거야. 아, 좀 나은데. 이 소리는 뭐지? 구해주세요. 여기요. 이제 방해 못할 거예요. 감사해요. 제 영웅이세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제 영웅이시라고요. 조용히 하지 말고 더 크게 말해보세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귀 청소가 필요해. 아, 간지러워. 중무기가 필요하겠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자.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리가 울려. 다 됐다. 결과를 확인해볼까?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될 거야. 제 영웅이세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절 고치셨네요. 제 일인걸요. 절대 안 잊을게요. 이거 필요하시죠? 감사해요. 이제 내 바베가 준비됐어.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당연하죠. 가요. 사랑해요. 잘 있어요, 친구들. 나도 결혼식에 초대된 거야. 오늘은 정말 축하하는 날이에요. 미스 딜라이트와 미스터 딜라이트가 결혼합니다. 반지를 교환하세요. 내 아내를 위한 미니 메이스야. 정말 사랑스러워. 빨리 손에 껴보고 싶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럼 신부님은 무엇을 준비했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완벽하게 맞아. 이게 바로 사랑이지. 나도 사랑하고 싶어. 마치 동화처럼 말이야. 아, 여기서 뭐해? 나도 같이 하자. 자,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안녕 얘들아, 내 대포 맛 좀 볼래? 누가 먼저 맛볼래? 아니, 괜찮아. 난 아니야. 정말 무서운 기계 같아. 그럼 넌? 고양아. 이러지 마. 그냥 난 손님이야. 그만해. 무슨 일이야? 야, 브라이언. 게임에서 손 떼. 게임 끝. 내 꼬리는 안 돼. 나 살아있는 거야? 휴.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 넌 날 방해하고 있어. 저리 가라고. 완전 이기적이야. 어디까지 봤었지? 움직일 수가 없어. 도움이 필요해. 애비, 들어와.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 너 여기 들어오라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해? 알았어. 들어갈게. 항상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어.
여기 분위기가 와우. 너무 좋은데? 결혼 축하 행사를 계속하자고. 두 사람을 위해 꽃길을 만들어줄게. 내 사랑, 이제 신혼여행을 가자고. 여기 웨딩카가 있어. 안녕 모두들, 와줘서 고마워. 우린 할 일이 너무 많아. 아, 잊을 뻔했어. 받아라. 으아, 빨리 도망가자. 좋아, 출발할 시간이다. 당신이 선택해. 우리 어디 갈까? 뭔가를 부수고 싶어. 나 같이 가도 돼? 당연하지, 얘야. 대박, 들어간다. 여기 버튼이 있을 거야. 이거야, 찾은 것 같아. 우리의 신혼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우와, 믿을 수가 없어. 빨리 가자고. 애비, 내 말 들려? 좋았어. 이제 아무도 내 게임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거의 다 왔어. 엿보지 마. 여길 봐.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런, 청소하는 걸 깜빡했어. 새 신부가 이런 곳에선 살 수 없어요. 지금 바로 청소할게. 정말 대단해요. 와우.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준비하러 가자. 순서는 여기 있어. 화장부터 시작하자고. 나도 당신처럼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건 작은 메이크업 키트야. 열어봐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좋아요. 잠시만요. 내가 도와줄게. 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아무데도 가지 마. 지금부터 변신을 시작하자. 저리 좀 떨어져. 도와줘. 이제 됐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어려운 상황이네. 미안해, 거미 씨. 난 청소를 해야 해. 너무 높이 있어. 좋은 생각이 있어. 너에겐 프로의 손이 있어. 중요한 건 잡히지 않는 거야. 너 꼭 나 같아. 나랑 같이 가자. 이제 끝났어. 우와, 진짜 아티스트시군요. 난 할 수 있어. 너무 무거워. 조금만 더. 그만 포기해, 거미 씨.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자, 두 번째 시도다. 이제 꾸며볼 시간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 너무 많이 휘둘렀나? 이런. 첫 번째 임무 완료. 다음 순서는 뭐예요? 맞아, 머리죠. 저도 같은 머리 스타일을 원해요. 여기 앉아, 지금 해줄게. 아, 학교 다닐 때 모두 내 스타일을 부러워했지. 너에게 줄 게 있어. 전 스타일을 바꿀 준비 됐어요. 이건 바로 미스 딜라이트의 헤어스타일이지. 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아. 여기 직접 한번 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이건 뭐지? 이거 당신 거예요? 맞아, 학창시절에 썼던 거야. 하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두 가지는 완료됐어요. 이제 방망이가 필요해. 나랑 똑같은 걸로. 이해가 안 돼.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전 만지지 않았어요. 내 남편은 어디 있지? 나도 곧 그녀처럼 될 거라고. 몇 번만 더 하면 돼. 거의 다 됐어. 정말 차분한 색상이야. 이 일이 딱이야. 어, 여보. 새 디자인이 어때? 너무 훌륭해. 정말 흥미로워. 그 분홍색 연필은 어디서 났어? 아, 이거 그냥 바닥에 있었어. 내 바보에게서 가져갔지? 우리가 첫 부부싸움을 할 시간이야. 아니, 제발 살려줘. 이제 난 금발이야. 난 단지 돕고 싶었어. 누군가 문제가 생겼군. 누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머리가 정말 웃겨. 지푸라기 같아. 날 따라온 거야? 여기서 나가. 그래, 누나, 네가 자초한 거야. 여긴 아무도 없어. 내 물건으로 흔적을 남기자. 여기 있어.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또 하나는 여기에 남기자. 됐어. 브라이언, 그만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됐어. 이 말썽꾸러기야. 조이스틱 없이 게임을 한번 해보아라. 네가 망쳤어. 넌 정말 못됐어. 네가 자초한 일이라고. 다음은 뭐가 남았지? 스커트구나.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옷장을 확인해야 해. 여기에 찾는 게 있을 거야.
이건 나에게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재밌는 옷이네. 내 사이즈가 아니네. 이건 담요 아니야? 아, 어떻게 입는 거야? 도와주세요. 엉켰어요. 안녕하세요, 딜라이트 씨.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이 팬케이크를 풀자구. 거기 서서 움직이지 마. 뭔가 손을 봐야겠어.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치마 길이를 재야겠어. 치마를 만들어주고 싶어. 휴, 너무 무서웠어. 걱정하지 마. 당장 치마를 만들어줄게.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신경 쓰지 마. 난 다시 일해야 해. 침대가 필요하다면 지금 만들어주마. 손만 조심하자고. 이렇게 하면 돼. 좋아, 친구. 널 위한 일이 있어. 내가 봐도 난 잘해. 자, 테스트를 해볼까? 와, 완전 편한데? 아내가 좋아할 거라고. 자, 다음 목표물은? 다 끝났어. 한번 입어봐. 이게 제가 딱 필요했던 거예요. 고마워요, 미스 딜라이트. 다음 순서를 확인해야겠어. 다음 순서를 하자. 정말 엉망진창이야. 남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어. 자, 이걸 쓰고 있어. 절대 엿듣지 마. 대체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알아듣겠어. 거실에 물건을 함부로 놔두지 말라고 했잖아. 아, 물건을 아무렇게 놔두지 않았어.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어. 너무해. 이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딜라이트 씨. 여기 옷이 있어. 잠깐, 뭔가 해야겠어. 지금 당장. 엉망이군. 세탁을 좀 더 잘해야겠어. 안녕, 여기 빨래할 자리가 있을까?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알았어, 어디 보자. 그나저나 난 허기워기야.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난 몸매가 좋아. 나와 결혼해 줄래? 매혹적인 제안이야. 하지만 난 이미 결혼했어. 아, 이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라고. 좋아, 잠깐 휴식. 다시 일을 시작하자. 수리를 시작하자. 식은 죽 먹기지. 거의 끝났어. 나머지를 정리하고 마무리만 하면 돼.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리본이야. 이제 됐어. 어디로 가는지 기억만 하면 돼. 효과가 있었어. 잘했어, 애비. 너 진짜 예쁘다. 어우, 어떻게 한 거지?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이제 됐어. 분홍색이야. 고마워. 이게 필요했던 거야. 자, 여기 있어. 깨끗하게 잘 됐어. 고마워. 다음에 또 봐. 난 독신으로 남을 것 같아. 모든 색상이 준비됐어. 확인해보자. 효과가 있어. 훌륭해. 미스 딜라이트, 난 준비됐어. 알겠어. 정말 잘 어울려. 두 가지를 더 줄여줄게. 변신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패치가 없어요. 이 사과말이니? 지금 당장 만들어줄게. 나는 곧 미스 딜라이트가 될 거야. 난 학창시절부터 공예를 좋아했어. 이렇게 잘라내고 접착제로 붙이면, 자, 짜잔, 사과가 되지. 한번 입어봐. 미스 딜라이트, 고마워요. 꼭 당신 딸이 된 것 같아요. 항목 두 개를 더 줄이자. 왜 그러니? 연필 던지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훈련을 시작하자고. 자, 여길 봐. 핵심은 오른손 동작이야. 자, 따라해봐. 오른손 움직임. 알았어. 만세, 해냈어. 이제 바브만 남았어. 보여주세요, 제발. 이 바브 말이지? 자, 이제 네 거야. 고마워요. 아, 너무 날카로워. 들어볼게요. 으아, 무거워. 내가 다 고쳤어. 저건 장난감이 아니야. 가시가 날카로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 아빠 말씀이 맞아. 돌려줘. 싫어요. 이제 제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뭔가 보여줄게. 난 깜짝 선물이 좋더라. 자, 이제 여기가 네 방이야. 아주 밝아. 장난감도 많아.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어. 드디어 조이스틱을 고쳤어. 이제 내가 복수할 거야. 우와, 여기 정말 최고예요. 대체 무슨 일이지?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도망가세요. 얘야, 어디 아프니? 빨리 도망가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날 통제할 수가 없어. 내가 다 조정할 거야. 얘, 그만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절 조정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벽을 긁지 마. 아이를 도와야 해. 너무 늦었어. 선물을 받아라. 그만해. 멈춰. 정신 차리라고. 던지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 차례야, 미스 딜라이트. 이러지 마. 얘야, 진정해. 이리 와. 뭐가 화가 나는 거니?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자꾸나. 도망가, 미스 딜라이트. 무슨 일이야? 내 방. 네가 망쳤어. 넌 이제 끝이야. 이런.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그만해. 무슨 일이야? 아이는 어딨어?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얘, 널 해치지 않아. 나오렴. 아이가 어디에도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여보세요, 경찰관님. 제 딸이 없어졌어요. 우와. 그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 당장 정리해주마. 아니, 저기 무슨 소리지? 경찰관님,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 잠깐, 방금 미스 딜라이트였잖아. 내가 잡아주마, 이 위험한 범죄자야. 내 안경을 부수지 마. 뭐야, 겁먹었냐, 과학자 양반? 아니거든, 이제 내 차례야. 공간이 좁고 타겟이 아주 가까워. 준비해. 어? 와우, 와우. 자, 보여줘봐.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안녕, 죄수들아. 너희 같은 범죄자에게 지식을 알려주려고 왔어. 던진다. 조심해요. 아, 이런. 넌 맙소사. 학생들아, 실내에선 게임은 금지라고. 와, 정말 소름 끼쳐. 괜찮아. 더 심한 일도 겪었어. 하지만 장난감은 여기 두면 안 돼. 공에게 작별 인사나 해. 아, 공은 안 돼요. 그건 제 전부라고요. 좋아. 지금은 용서해 줄게. 용서를 안 하면요? 목표물의 명중. 이 냄새를 어떻게 씻어내지? 이곳은 확실히 규율이 부족해. 왜 날 찾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이곳의 새로운 교도소장이지. 뭐? 일정표를 봐. 이제 모든 것이 내 말대로 될 거야. 먼저 물건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지식이 진정한 힘이야. 시작하자. 테일러가 실망하겠군. 내 덤벨. 이 책상 좀 봐. 학구적인 환경이 정말 그리웠다고. 테일러, 보드로 나와. 왜 저예요? 안 돼. 제가 해도 될까요? 제발. 야, 정신 차려. 날 불렀다고. 쟤는 못해요. 제가 할게요. 전 답을 알아요. 미스 딜라이트, 제발요. 테일러한테 시켰어. 이 분필로 정답을 적어봐. 석탄이잖아. 알았어요. 자, 테일러, 겁먹지 마. 미스 딜라이트, 제발요. 제가 풀고 싶어요. 제발요. 방정식이 기다리고 있어, 테일러. 용기를 내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알았어. 테일러, 당황하지 마. 좋아. 어디 보자. 수학은 분명히 너에게 맞지 않는군. 괜찮아. 너에게 딱 맞는 과목을 찾아줄게. 지리학을 해보자고. 자, 북미를 짚어봐. 제 생각에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슛! 뭐? 굉장하죠? 아, 책벌레한테 가봐야겠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와, 조심해야겠어. 마이크, 설명 좀 해보렴. 제가 좋아하는 공식을 모두 보여드리죠. 색깔별로 분류해서 강조했어요. 이 색상들은 나치근데. 잠깐, 내 바브. 감히 네가 만지다니. 다시는 바브를 만지지 마. 알아들었니? 그냥 색연필인 줄 알았어요. 뉴턴 신이시여, 저 사람은 뭘까요? 테일러, 우린 끝난 것 같아. 축하해, 얘들아. 오늘 시험이 있어.
자, 여기 정답을 작성해. 7분 후에 시험은 종료될 거야. 재밌겠다. 난 매칭 테스트를 좋아해. 해보자고. 스마일링 크리터스 향이 어떤 향이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친구들아, 좀 도와줘. 호피 홉스카치의 향은 뭘까? 댓글로 알려줘. 누구랑 얘기 중이지? 아, 아니에요. 아, 알았어. 마지막 동물도? 됐어. 시간 다 됐어. 정답을 확인해보자. 정확해야 해. 난 다 외우고 있지. 잘했어, 마이키. 잘했어. 이보아, 너는? 틀렸어. 실패군. 더 열심히 했어야지. 내일 다시 가져갈 테니 지금부터 냄새를 맡고 잘 기억해. 그게 다예요? 저는 벌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할게. 난 잘했어. 마이크? 네? 모두 제자리로 정리해. 말씀대로 할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저녁 밥이다. 밥이다. 요리 나왔습니다, 선생님.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자두 크림 소스를 곁들인 훈제 칠면조 다리 요리입니다. 우와, 천국이다. 냠냠냠냠. 아주 맛있어. 이런. 아! 냠. 칠면조 한 마리도 통째로 먹을 거야. 아, 우에. 미안해. 야, 이건 놔. 하, 내 불쌍한 다리. 무슨 생각으로 날 공격하는 거야? 뭐? 아침부터 밤까지 수업만 하고 점심 저녁은 못 먹었다고. 그렇다고 서로를 잡아먹을 순 없잖아. 날 따라와. 왜? 어디로? 알았어. 좋아.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과일이다. 신선하고 육즙이 많고 진짜 맛있겠다. 과일은 잊어버려. 이번이 탈출할 기회야. 먹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들키기 전에 얼른 나가자. 정말 멋진 것들이 많아. 그러게, 꽤 인상적이다. 대박, 블래스터 2000이야? 그동안 TV에서만 봤었어. 어떨지 궁금해. 테일러, 그만해.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건 뭐야? 복도의 보안을 확인해야 해. 좋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비어있으면서 출구에 가장 가까운 복도를 찾자. 도넛이잖아. 어떻게 이걸 지나쳐? 이런 엄마, 어쩌지? 테일러,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계속 배고파. 정문을 여는 방법을 찾아보자. 잠겨있다고 생각해? 이것 봐. 화면 속에 우리가 나와. 바보 같은 테일러. 이 복도는 경비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 규칙을 위반하는 거지? 도망쳐. 나쁜 학생들. 아, 뭐야. 누군가 내 도넛을 먹으려고 했어. 어디로 갔을까? 테일러, 서둘러. 철봉을 닫아. 됐어. 이제 우린 안전해. 그래. 가끔은 재미가 있어야지. 시끄러워. 벌써 아침이야? 선생님의 애완동물이 될래요. 뭐? 별난 놈. 좋아, 일어나자고. 아침 절차를 시작하자. 진정한 운동선수는 위생에 철저하지. 그리고 상쾌한 입안은 내 건강의 필수 요소 중 하나지. 위쪽도 닦고 아래쪽도 닦고 구석구석 잘 닦아요. 저 녀석 아직도 자네. 5의 3승은... 저 녀석 일어나서 운동 좀 같이 하지. 나만 따라하면 되는데. 저 녀석의 운동량은 감옥에서도 책만 꺼내는 게 다야. 적어도 팔굽혀펴기 10번은 해야지. 하나, 둘.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근육이라도 좀 생길 텐데. 10 곱하기 15는... 내가 마이크의 개인 트레이너가 되어야 해. 저 녀석에게 복싱을 가르칠 거야. 정말 재밌을 거라고. 20? 30? 무식해. 숫자도 잘 못 세잖아. 훌륭해. 아, 배고파. 당나귀 하나만 먹었으면. 아, 음식이 있어. 꿈의 과일이잖아. 과일아, 널 원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닿지를 않아. 아, 슬퍼.
과일 먹고 싶어? 응, 그럼. 제발. 뭐 하는 거야?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기다려봐, 친구. 조금만 더. 와, 움직였어. 어서 마이키 힘내. 노력 중이야. 내 염력 레벨이 충분히 높질 않아. 마이클 조던급이잖아. 이건 기적이야. 얘들아, 무슨 일이지? 누가 과일을 훔치려는 거지? 난 아니야. 저게 말이 돼? 그냥 위생이 안 좋은 거야. 미안해, 바 선생. 넌 나가줘야겠어. 으악, 역겨워. 왜 그렇게 잔인해요? 울지마 얘들아. 아침 식사 가져왔어. 드디어. 고마워요 미스 딜라이트. 잘 먹어. 단백질 파이잖아. 와, 완벽해. 맛이 좀 이상한데? 좀 특이해. 음식이라고? 뭐? 벌레잖아. 살아있는 구더기를 먹었어. 내 것도 좀 봐. 파스타에 눈알이 있어. 이건 너무해. 꼭 복수하고 말 거야. 스승의 날 축하해요, 미스 딜라이트. 정말 기쁘구나. 선물을 준비했어요. 열어보세요. 선물이라고? 나 주려고? 네, 맞아요. 열심히 골랐다고요. 마음에 드시길 바라요. 난 선물이 좋더라. 감히 너희들 완전 후회하게 될 거야. 마이크, 도망가자, 빨리. 테일러, 도와줘. 나 잡혔어. 어쩌면 좋지? 아, 그래. 기다려, 마이크. 빨리 돌아올게. 테일러, 날 버리지 마. 입 다물어, 멍청아.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내 자신을 방어해야 해.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자, 받아라. 소용없어. 나도 그 인형 좀 보자. 가장 강력한 총이 필요해. 바로 이거야. 블래스터 2000이지. 마이크를 놓아줘요, 선생님. 아, 안 되잖아. 블래스터가 작동되지 않아. 멍청한 플라스틱 덩어리잖아. 이런. 과하게 작별 인사를 하거라, 마이키. 그만. 캣냅, 살아있잖아. 단 하나뿐이지. 예상치 못한 반전이군. 아까 그 파이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건가? 잠들어라. 반응이 늦네. 낮잠을 좀 자야겠어. 잠들어라. 알았어. 그녀가 교도소장이라고 했지? 감옥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빨간 연기! 캣냅 악몽이 될 거야. 무서워. 자기 전에 더 이상 소름 끼치는 거 안 봐야지. 아, 잘 잤다. 어떤 향수 바르지? 라벤더로 하자. 좋았어. 왜 저래?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악몽을 꿨어. 이상하네. 제클린이 아직 안 왔어. 절대 늦는 법이 없는데. 제클린 봤어? 아픈가? 아니어야 할 텐데. 누가 집밥 갖다 주고. 제클린! 아니면 우리 밥 주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알려줘야겠어. 누가 물어보면 나 곧 올 거라고 말해줘.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커버해줄게. 어젯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이 녹화됐어. 컴퓨터에 녹화된 게 있을 거야. 확인해보자. 이상하네. 이거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느낌일 수도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다 지웠나 봐. 이게 뭐야? 감옥 열쇠? 이게 도움이 되겠어. 자, 봐봤어. 찾았어? 아니, 부엌이 없던데? 근데 이건 있었어. 감옥에 요리사가 새로 왔나? 나 이제 배 안 고파. 이상해. 다른 음식은 없어. 나 너무 배고픈데. 라벤더 냄새가 나. 너한테만 그런 거야. 맛있어. 얼른 먹어봐. 아님 놔줘. 안 돼. 이걸 먹어야 하다니. 나쁘지 않은데? 빵이랑 물보단 낫다. 테일러? 잠깐. 얼굴에 묻은 거야? 네 안경. 네 안경이 바뀌었어. 너나 봐봐. 다 보라색이라고. 음식 때문인 것 같아. 주기한 짓이야. 아니, 누가 볼 거지? 마이크. 왜 그래? 캣냅. 도망가. 겁쟁이들. 어디 멀리 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나도야. 우리 안에 쥐네. 나한테서 도망 못 칠 거야. 영원한 악몽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실내가 엄청 몸이 건조해. 좋았어. 내 감옥, 내 규칙. 탈출해야 돼. 계획이 필요해. 프리덤 원이라고 부르자. 너 똑똑하잖아. 네가 생각해봐. 우리 수저로 터널을 파는 거야. 몇 년 걸리겠다, 그치? 적었어? 어. 침대 시트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벽을 타자고. 바로 그거야. 아, 조심해. 쉰다. 엄청 커. 저리 가. 뭐야? 널 해치진 않아. 저 이 좀 봐. 좋은 생각 났어. 우리 계획은. 신경 쓰지 마. 새로운 게 생각났어. 우리 수감자들 잘 있나? 잘 자고 있네. 좋았어. 맛있는 냄새. 쥐잖아. 아침밥이야. 쥐야, 도망가지 마. 친해지자. 나 치즈 있어. 됐다. 야, 테일러, 일어나. 갔어? 넌 천재야. 당연하지. 지능은 힘이라고. 하이파이브. 아야, 내 손. 아니, 친구, 힘은 근육에 있어. 봐. 약하고 쓸모없어. 빨리 더 키워야겠다. 이리 와. 왼쪽, 오른쪽. 하나, 둘. 두 세트 더 하자. 뭐 하는 거야? 이거 보기보다 엄청 무겁다고. 고집불통이군. 봐, 우리 열쇠 있어. 이걸로 문 열 수 있어. 메탈을 구부릴 필요가 없다고. 이건가? 잠깐 열지 마. 내가 할 거야. 야, 창살아, 패배할 준비해라. 와, 엄청 세네. 그냥 굴복해. 마이크가 날 비웃을 거야. 잘하고 있어. 네. 포기야. 그거로 열어봐. 봐, 간단하지? 어? 쥐 먹을래? 아니, 나 배 안 고파. 맛있게 먹어. 고마워.